누구냐 너. 이름 김정현. 출생 1990년 4월 5일 부산광역시 남구. 신체 183cm A형. 참 신비로운 배우였다. 어쩔 땐 끝도 없이 서늘해 보이다가도 또 어느 순간엔 순한 미소를 지을 땐 순수해 보이기도 한다. 사실 남자 배우에게 신비롭다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연기자는 몇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김정현만큼은 꼭 그렇게 신비로웠다. 포항에 살다가 학창시절은 부산에서 보냈고 친구들과 운동을 즐기고 바다에 놀러가는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또한 초등학교 때 큰 표차로 전교회장이 됐었다고 한다. 처음 배우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고3 때 부산 시립극단 작품인 연기 속에서를 보고 강렬한 인상을 받은 기억이 있다. 연기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의 공연을 보면서 많이 울었다. 그때 연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어떤 배우가 돼야 하고 왜 나는 연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을 때였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는데 작품 하나로 사람들이 공감하고 새롭게 좋은 감정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했다. 연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정을 선물하고 선물 받으며 함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다. 김정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를 졸업했으며 엑소, 수호, 박정민, 변요한과 대학 동기이다. 수호가 컴백 준비로 바쁜 시기인데도 첫 방송 모니터링을 하며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커피차도 보내줬다고 한다. 둘 다 연기에 욕심이 많아서 평소 같은 작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2015년 10월 2일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장편 영화 초인으로 데뷔했다. 이 영화로 제25회 부일영화상과 제22회 춘사영화상 신인나무상 후보에 올랐다. 연극 무대와 단편 영화로 실력을 쌓아왔던 만큼 독립영화계의 가장 핫한 배우로 충무로의 기대주로 유명했다. 저기요, 저 혹시 이 동네 살아요? 집에 가는 길은 알고 있어요? 뭐 집에 가는 길이 기억 안 나거나 그래요? 미친놈. 우리 여기서 또 만나네요? 미친놈. 응? 저 이거 세 번째인 거 알죠? 최도연, 최수연 이름이 비슷하네. 우리 진짜 운명인가? 아니, 저 운동 그만하겠습니다. 현실엔 별게 없으니까. 현실에는 너가 있잖아. 2016년 8월 24일 SBS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서 전교 1등에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의리까지 있는 남자 중의 남자 표치열 역으로 출연했다. 가난하지만 공부, 외모, 운동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엄친아이자 무심한 듯 하면서 진심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살피는 신데레 매력남으로 시선을 모았다. 얼마나? 의자 남는데 한 사람 더 들어도 손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강의 자리 비었는데 저 없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디 도둑 맞은 거 있으시면 제 몸 다 뒤져서 도로 가져가십시오. 예? 뭐 왜 말만? 먹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왜 말? 야! 표철! 몰라 나 동생한테 다 반하려고 이거 미쳤나 싶어요. 너 안 입어? 2017년 1월 30일 MBC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에서 홍길동과 한날 한시에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영민하고 냉철한 모리 역을 맡았다. 이 작품으로 2017년 MBC 연기대상 남자 신인상을 수상했다. 아버지가 진짜로 절 죽이려 했다는 걸 전 아버지가 죽이려 한 아들입니다. 살 이유도 가치도 없는 놈이었습니다. 행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저 혼자 행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평생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머리야, 이제 내가 네 애비가 되어주면 2017년 7월 17일 KBS2의 학교 시리즈 중 7번째 작품인 학교 2017에서 첫 주연을 맡아 현태훈 역으로 출연했다. 하이틴 드라마 속 전형적인 까칠한 반항아 캐릭터인데 데뷔 2년 만에 초고속 성장으로 톱스타들의 등용문이라는 하이틴 로맨스, 그것도 지상파 드라마 주연을 맡았다. 야, 라노 그만 봐라. 키스할 키스 나주? 비키지? 잠깐만. 그러니까 비켜라. 2017년 포맨 노래 눈 떠보니 이별이더라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였다. 눈 떠보니 이별이
2018년 동방신기 유노유노와 스킨워시 광고에 출연하였다. 아직도 쉬고 있냐? 아직도 힘들어. 아직도 미끌거림 없는 남자의 워시. 2018년 7월 25일 MBC 수목 드라마 시간에서 시간을 멈추고 싶은 남자 천수호로 출연했다. 하지만 드라마 시간의 제작 발표회 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논란이 일었다. 포토타임에서 여자 주인공인 서연이 커플샷 촬영을 위해 팔짱을 끼려는 포즈를 취하자 이를 거부하는 제스처를 보였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홀로 굳은 표정으로 발표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이에 진행자를 비롯한 기자들의 질문에 역할에 대한 몰입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는 대답을 했다. 공식 석상에서 필요 이상의 캐릭터 과몰입으로 무례했다는 반응이 있었다. 그룹의 총수의 아들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싶은 남자 천수호 역할을 맡으셨는데요. 반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녀 가장 설지현, 과연 어떤 운명으로 얽히게 될지요. 두 분 같이 오른쪽을 봐주시겠어요? 네. 그러나 드라마가 시작하고 난 뒤에는 놀라운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고, 맡은 캐릭터의 배경과 성격이 상당히 어두워서 그때의 행동이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나왔다. 첫 방송을 보고 연기를 못하면 바로 욕하려고 했다가 할 말이 없어졌다 할 정도였다고 한다. 2019년 12월 14일 휴식기간을 갔다가 1년 5개월 만에 TVN 화제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구승준 역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천의 얼굴과 블랙홀 같은 매력으로 영화에서 볼 연기력을 갖춘 배우를 드라마에서 보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참고로 사랑의 불시착 최종회는 가구 평균 21.7%, 최고 24.1%를 기록,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수성하며 TVN 드라마 역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수치로 3년 만에 도깨비의 기록 20.5%를 넘어서는 기염을 도했다. 어머니, 아유. 와서. 이야. 내가 틀렸네.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이 있었네. 만약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았어야 했다면, 그렇게 정해졌던 거라면 죽는 게 내가 되고 살아가는 게 당신인 게 맞지. 그게 맞지. 최근에는 TVN 드라마 철인왕후에서 철종 역으로 출연하여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버지라, 사람이 이리 용기 내 사과를 하러 왔는데 중전은 그렇게밖에 말 못합니까? 왕가에 법도가 있거늘 중전은 언제까지 그런 이상한 말투를 쓸 겁니까? 오늘까지. 중전이야말로 뭐하는 겁니까?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다니 제정신입니까? 그럼 오늘부터 1일입니다. 뭐? 우리 노타치 하기로 한 일일. 하지 마, 그딴 소리. 왜요? 그냥 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 이 말이 어디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일일. 아, 그냥 하지 말라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김정현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배우 김정현 덕분에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있었다. 좋은 기억이 있다.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있다면 배우로서 행복할 것 같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